아니 왜 소장님만 보면 그렇게 흥분을 해요? 내가 안 말렸으면 때렸을 거잖아. 깡패예요? 형사님 형사잖아. 어머니 죽인 범인 잡고 싶어하는 형사님 마음 이해는 하는데 교수님은 이해 못하십니다. 어머니 죽인 놈을 잡으려고 경찰이 됐고 10년을 매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범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죽음을 파면 팔수록 어머니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더 알고 싶습니다. 아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물 마시면서 해요. 한잔 할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교수님도 모셔다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꼭 카드 작동법 알아낼 테니까 기운 내요. 오디오 고장났어요? 왜 음악이 안 나와요? 음악이 없습니다. 안 들어서요. 그럼 라디오 들어요? 라디오도 안 듣습니다. 그럼 운전할 때 뭐예요? 운전이요. 이거 우리 조교가 준 건데 선물로 줄게요. 최신곡들 많이 들어있어요. 전 진짜 안 듣습니다. 교수님 들으십시오. 음악조차 안 들으니까 감정이 그렇게 메마르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들어요. 남은 너의 숨결뿐이야.